저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. 나만의 미스터 라이트 있을 거다. 그러니까 더 원. 그래서 여행을 여기저기 하면서 항상 좀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던 편이에요. 그러다가 킬리안이 은실 근데 더 원 뭐 그렇게 퍼펙트 미스터 라이트 이런 건 없어.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고 노력하는 거라고. 그러면서 내가 한번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. 눈물이 나지 갑자기. 인생길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은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사이가 됐다. 낯선 한국에서 홀로 걷던 길. 이젠 내 편이 된 사람과 함께 걷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참 좋은 날이 왔다. 누가 좋아하는데? 우리 둘 다 좋아해요. 원래 제가 좋아하는데 맞지? 응? 인슬이 좀 소개해주고 인슬이랑 같이 가요 요즘. 교제를 시작하고 순천 총각은 그녀를 만나러 주말마다 서울로 향했다. 그 정성으로 달려간 거리가 지구 한 바퀴는 될 것이다. 사귄 지가 몇 년 된 거예요? 네, 3년. 이제 3년 돼가죠 이제. 1000일? 결혼식 거의 1000일이에요. 990 정도? 맞아. 네. 켈리언 씨 그러면 다 날짜를 이렇게 네. 헤아리고 계셨어요? 예스. 그럼 오늘이 처음 만난 지 며칠째 된 거예요?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결혼식까지 그거 계산했지. 결혼식 날이 한 그지 990 만난 이후부터 결혼식 날까지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좀 늦춰서 천일 되는 날 결혼할까 막 그랬거든요. 이제 며칠 뒤면 1000번의 생을 살아야 맺어진다는 귀한 인연, 부부가 된다. KBS